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고수분들이 여러 가지 원칙이나 아니면은 수익이 나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오전 매매만 했다, 10시나 11시까지만 매매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코스닥 차트만 봐도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게, 이게 코스닥 30분봉 차트거든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보면은 거의 30분 안에 다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커야 되는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만 매매를 해라 라는 말이 코스닥 차트만 봐도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당장 일주일 뿐만 아니라 작년 말 정도로 가도 똑같죠. 여전히 오전장에 거의 거래가 다 터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1시간 또는 10시 반 11시까지만 매매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매매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할 때가 많잖아요. 게시판에 보니까 차트에다가 시간을 특별하게 표시되게 할 수 없냐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키하 요 회색 세로선 있죠? 이렇게 시간선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늘 뭐 10시든 11시든 12시든 시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봐가지고 아 지금 10시네 이렇게 특별하게 알아차리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강세 약세를 이용하시면 편한데 오른쪽 키 누르고 수식관리장 여기 사용자 강세 약세에서 세로 만들기 시간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을 나타낼 때 키움에서는 타임이란 변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시간 그리고 한 11시 해볼까요? 11시 시, 분, 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11시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강세 패턴이 세로 줄이 한 줄이 딱 생기거든요. 하지 말라고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까만색으로 강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강세 약세, 시간 생겼죠? 요걸 딱 눌러보시면 요렇게 보이시죠? 11시에 줄이 딱 생겨요. 딴 날도 가면 11시 되면 딱 줄이 생기죠. 갑자기 까만 줄이 팍 생기니까 그만둬야 되는 시간인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종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배하시는 분들은 2시 반, 3시부터 종목을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3시에도 같이 표시를 하겠다. 나는 아침엔 단타하고 중간에 쉬다가 나중에 종배를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시간에서 아까 전에는 강세만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약세를 넣으시는 거예요. 3시에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강세 약세는 한 개밖에 못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 11시에는 까만 색깔 줄이 생기고 3시에는 종배할 시간이야 이러면서 요 시간 그럼 이제 본인이 하시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 나는 진짜 11시 이후에 차트 그냥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 색깔을 칠해버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수시관리자에 가셔가지고 강세 약세를 할 때 약세는 지워볼게요. 시간이 11시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검증 요렇게 해가지고 11시 이후에는 다 회색으로 칠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장 시작하고 11시까지는 제대로 된 색깔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색깔이 진하게, 그러면 내가 하려다가도 아 그래 나 11시 이후에 매매 안 하기로 했지 주의하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강세 약세는 한 개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강세 약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지표나 신호 검색을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되거든요. 강세 약세를 지어보고 수식관리자 누르시고 기술적 지표에서 사용자 지표를 새로 만든 다음에 시간 이번에는 11시랑 3시에 똑같은 색깔로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A는 시간인데 11시 그리고 B는 시간인데 3시 그리고 11시거나 3시거나 하면 표시를 해주세요. 수식 검증 이상 없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유형은 막대로 그리고 스케일은 그냥 화면으로 두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만약에 11시는 뭐 빨간색으로 3시는 다른 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은 요거는 수식 1로 요거는 수식 2로 그렇게 잘라가지고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막대 색깔을 따로따로 설정하시면 돼요. 닫기 누르고 사용자 지표 시간 여기 밑에 붙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잡고 드래그해서 가격 있는 데서 놓으세요. Y축 표시 안함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키하 다른 창을 보고 있을 때 소리가 나면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소리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검색 쓰시면 되죠. 오른쪽 키 누르시고 수식관리자 가셔서 신호검색에서 새로 만들기 시간 시간이 11시 수식검증
11시에 시간을 알려줘. 색상 까만색으로 위쪽에서 화살표가 내려오게 하고 싶으면 매도 이렇게 하고, 소리는 여기서는 지정 못하고 만든 다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고 시간을 이렇게 딱 하시면 여기 화살표 생겼죠. 11시 됐을 땐 다음에 화살표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소리로 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 찾기 버튼을 누르셔서 보통 다 C드라이브 안에 키움에서 기본적으로 넣어준 사운드 있잖아요. 이 다 웨이브 파일로만 해야 되거든요. MP3 안 돼요. 웨이브 파일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서 자기가 선택한 소리 확인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TTS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11시 아니면 매매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에다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링크로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소리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자기만의 사운드를 만들어서 HTS를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날 때 이 창이 깜빡깜빡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타이틀바 깜빡이기 이렇게 해놓으면 11시가 됐을 때 타이틀바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놓으시면 11시에 화살표가 생기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기하. 저도 뇌동도 줄이려고 해보고 시간도 지키려고 해보고 그래도 이런 장치를 하던 안 하던 마음을 제대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쏠쏠한 HTS 설명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성투하시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채널 K 해외 주식 전문 채널 오픈, 매크로 시황의 강자 안석훈 팀장의 뉴욕 증시 브리핑, 미국 주식 환상의 듀엣 이항영 장우석의 미주알 고주알, 증권사 전문 트레이더에게 배우는 투자 전략 하이진의 트레이더 뷰.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